아, 죽은 줄 알았네. 놀랬잖아. 아, 여기야 진짜 우리 집이야. 라고. 뭐야? 야, 나는 못 들어가나 봐. 야, 같이 가. 얘야? 아, 나는 커서 못 들어가나 봐, 지금. 아씨, 어떻게 들어가지? 빨리 부모님한테 인사하고 따님을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오오오 아씨, 안 되는데. 아직 소개도 못 받았는데 지금. 아, 얼굴이 좀 깨졌어. 아, 그래요?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되게. 내가 아니 안고 내려갔으면 좋았잖아요. 근데 그걸 따로 내려가가지고 굴려가지고 되게 미안하네. 아, 여기 아까 기술 봤던 곳. 뭐야, 두 개가, 아, 지금 나한 개도 없구나. 자, 두 개가 있어야 여기서 기술을 주는데, 지금 없어요. 그래서, 다니면서, 모아야, 깜짝이야. 모아야겠다. 버림당함. 아마 그 친구가 한 개를 갖고 있지 않을까? 일단은 없어요. 여러분들, 가끔 치킨이나 피자 같은 거 시킬 때 콜라 오잖아요. 콜라에 보면 뭐라 써 있습니까? 없소용. 예, 그래서 지금 아직 별이 없소요. 예. 여기서 별을 모아야 되는데 왠지 왼쪽 끝이랑 오른쪽 끝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쪽 가보고 저기다 볼까? 왼쪽 끝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네. 아, 그 만피인 사람들은 힐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피를 좀 깎으려고, 힐 받는 그 기분을 느껴보라고 일부러 살짝 낮췄습니다. 피를. 아, 여기까지가 일단 한계고. 그리고 이제부터 올라가서, 자, 기다리다 천천히. 왜? 아, 내가 점프를 할 때마다 점프, 점프, 점프. 아하, 좋습니다. 아, 저 밑에도 그런 식이구나. 점프할 때마다 바뀌는 거였구나, 저게. 여기도 마찬가지네.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뛰고, 이때 올라가고, 올라가고, 여기서 이쪽, 이쪽, 이쪽. 이거는 한번 가만히 이쪽, 이쪽. 아, 저기 위에 있네. 아, 저거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쪽, 이쪽, 이쪽 한번, 이쪽, 이쪽. 요렇게. 아, 이거죠. 예, 빠르게. 예, 피지컬 이용해서 좋습니다. 반대. 여기서, 요러면 타이밍이 딱 이렇게. 예, 저도 알고 있었는데, 이 새로운 경로를 한번 개척해 보기 위해서. 예, 좋습니다. 예, 신항로. 이런 마인드가 없었더라면 이제 나폴레옹도 없었고, 예, 그랬겠죠? 좋습니다. 아, 이거죠. 왼쪽에서 먹는 거구나, 저거. 좋아요. 자, 이쪽에서 일단 한 개는 모았는데, 나머지 한 개가 아마 오른쪽 끝에 있겠죠? 오른쪽 끝에. 아, 사실 콜로버스도 이제 원래 버그로 막 발생하고, 아니, 버그가 발생해서, 뇌에 버그가 발생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다가 길을 막 발견하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그 친구 있겠다. 여기 걔네 집 아니야. 어머니, 따님을 제게. 어디 계십니까, 어머니?
여기는 막혀있고, 이것들, 아, 아까 걔네 동족들이네. 근데, 얘네들은 머리가 막 동그랗고 세모나고 막 그런데, 아까 그 친구만 네모 빔을 맞았네. 보니까 소개 안 봐도 되겠다. 소개는 별로 받지 않는 걸로. 난그 친구만 좀 네모 빔을 맞아서 이상해진 줄 알았는데, 종족 자체가 그냥 요렇게 생겼었네. 아, 여깄다. 찾았다. 얘만 네모네. 아! 좋네요, 저에게. 아, 귀엽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고요. 같이 갈래? 같이 가자. 나랑 같이 가지 않을래? 같이 가자.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우리의 인연은. 이리로 갈수 있나? 아, 있구나. 자, 이렇게 두 개를 모았기 때문에 아까 그 장소, 네모난 장소에서 기술을 받을 수 있겠죠? 좋아요. 아, 계약 끝이에요? 아, 사과가 없어서 더 이상. 아, 저렇게 금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저러면 안 되는데. 됐다. 자, 뭘까요? 마른 목? 오! 오! 우와! 뭐야? 뭐 어떻게 하는 거지? 뭐야? 이렇게? 뭐라고? 방금? 야, 못 봤어. 누르고 있으시오라 그랬는데? 스페이스? 아, 이게 아닌데? 일단 2단 점프가 생겼는데 방금 휙 올라오는 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지? 그냥 2단 점프만 준 건가? 아, 튜토리얼이 너무 빨리 넘어왔어. 아, 대신에 아, 이런 데 올라올 수 있게 됐다. 아, 이 빨간 건 못하나 이거? 요렇게 원래는 못 올라가던 그런 장소를 2단 점프로 올라갈 수 있게 됐네요. 좋습니다. 자, 2단 점프를 드디어 할수 있게 됐고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채공 시간을 늘려가지고, 아, 오케이.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종교를 2단을 가입하시면은 2단 점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종교 2단에 들어가시면은. 자, 이걸 가지고 저 위를, 아, 여기. 기다리다,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좋아요. 하나씩. 이거 바로 갈까? 아니야, 욕심내지 마. 천천히. 욕심내지 말고, 찬찬히, 가다가, 점프. 점프. 야, 분위기 진짜 좋다. 진짜 색깔, 한 3개만 돼도 되게 화려해지겠다. 찬찬히. 찬찬히. 여기 어떻게 하는 거지? 아, 닿는구나, 이거. 안 돼. 아이씨. 아오오오. 또 떨어질 뻔했어. 아우. 제가 떨어진 게 아니고, 게임이 너무 힐링되는 게 좋아서, 제가 여러분들이랑 조금이라도 더 오래 즐기고 싶어가지고, 한번더 하려고, 잠깐 내려왔다 왔어요. 게임이 너무 좋네요. 여러분들과 이 감정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잠깐만 내려왔다 왔습니다. 이쪽. 제일 위에 가면 뭐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뭐라고? 스페이스. 오케이. 이 특정 지역에 가면은 이 위로 점프가 되나 봐요. 이쪽 올라가서. 아, 지렌교. 예, 지렌교는 환영합니다. 다른 데 모르겠는데 지렌교는 환영합니다. 저 빨간 나비들, 얘네들이 무슨 의미지? 아, 이거 올라올 수 있네? 아하, 빨간 나비가 있는 곳에서는 저렇게 약간 슈퍼 점프 같은 걸할수 있나 보다. 위로 쭉 올라오는. 자, 이거 쉽죠? 이거는 여기서 한번 올라가고, 이거는 떨어지다 타이밍 맞춰서 지금 좋습니다. 자, 가자. 오늘도 달린다. 이 친구는 다리 안 아플까? 항상 나비가 여기서 올려주면은. 오, 야, 뭔가 엄청 올라왔다 지금. 저기 나비들.
자동 저장. 자, 저 나비들을 이용해서 올라가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하는 거지? 그냥 못 가고. 나비가 돌고 있을 때 딱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점프를 해야 되나? 여기서 기다리다가 나비를 만나서, 아하! 오! 우와! 이렇게 하고 여기서 위로 가는 걸까? 오른쪽으로 가는 걸까? 위에 한번 가볼게요. 나비를 이용해. 여기 아닌데. 여기 아닌데. 자, 위로 한번 기다리다가 이렇게. 아, 위네. 왠지 오른쪽에도 길이 있었을 것 같아. 자, 가봅시다. 점프, 점프, 점프. 오호. 여기 또 있다. 자, 하늘 위로. 이게 지금 두 번째 녹색이거든요. 근데 욕심이 너무 과했습니다. 예. 역시 사람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두 개 한꺼번에라니 너무 과했죠. 와. 야요요요요요요. 기다리다가 좋아요. 2단 점프. 여기는 여긴 나비가 없는데. 부술 수 있구나. 여기 생겼다. 나비를 이용해서 요렇게. 아하. 저기 나비가 있네요. 여기서 가지마. 어디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와, 계속 올라간다. 와, 언제 내려야 되지? 계속 가면 되나? 자, 요번에도 이렇게 울고 있는 동상이 또 나왔습니다. 순간 나 이상한 게 나온 줄 알고 놀랬는데, 아니었고요. 결코 불건전한 생각을 한 건 아니고요. 뭔가 달려있는 것처럼 보여서 살짝 놀랬지만 힐링 게임에. 여기도 나비 있다. 근데 왠지 오른쪽, 왼쪽도 있네.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네. 어디부터 가는 걸까? 일단 여기 가볼까? 오른쪽부터 가보자. 여기서도 멋지죠. 설정도 좋고 연출도 좋고. 이 동상은 울고 있지 않네? 아니야, 울고 있는 건가? 다 울고 있는 건가? 근데 왼쪽을 안 갔다 왔는데 괜찮을까? 막히겠죠, 여기서? 막히네. 울고 있는 천사. 왜 울고 있는 걸까? 이유가 뭘까? 그래서 위로. 호잇! 호잇! 여기도 호잇! 호잇! 와, 밝다. 까매졌어. 빨간 나비가 갑자기 시꺼매졌어. 우와, 철새 느낌. 뭐야 제비? 설마 보스인가요? 뭐야, 왜? 우와, 보스전인가? 뭐지? 왜 빽거려? 하나, 둘, 셋. 됐어. 아, 도망가야 되나 보다, 지금. 온다. 따라온다. 야. 빽! 안 돼! 뭐지? 어떻게 뭐 때려야 되나? 밟아서 데미지를 줘야 되나? 지금 뭐지? 어떻게 하는 거지? 야, 진짜 여긴 쭉 밀려나네? 여기선 변신해야 되는 거다. 여기는 변신인가 보다. 변신! 안 밀려. 하하하. 고작 이 정도입니까? 제 전투력은 3724만입니다. 너 따위께 지금 나를 미겠다고?
좋아요. 자, 여기서 이제 튀어 하늘로. 됐어. 어? 무슨 바람 소리가 지금 날 따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오, 야야야야야야, 와, 깜짝 놀랐네.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지? 어, 왠지 다시 떨어진 것 같은데 여긴? 어, 여긴 아닌 것 같아. 딱 앞에 나비가 있었는데, 어? 어? 어, 뭐야? 어, 어떻게, 아, 저기있다, 저기있다. 어, 뭐야? 나비, 어. 나비야. 이거 밟고, 아, 여기 중간중간에 나비가 계속 있구나. 이거. 여기서, 요거. 여기서 왼쪽이겠죠? 오른쪽이 아니고? 오른쪽에 그, 빼기가, 어, 아, 아, 아니네, 아니네. 아이고! 여기서 올라가. 오른쪽이었네. 왼쪽, 아니, 오른쪽에 빼기가 있으니까. 왼쪽이라 생각했는데. 자, 도망가자, 빨리. 어, 한 번 더, 한 번 더. 아, 안 돼! 타이밍을 놓쳤어요. 다시! 위로. 위로. 아, 오른쪽에 괴물이 있으니까 도망가는 거라고 생각했지, 나는. 위로. 아니야, 아니야. 이건 아니야. 여기서 다시 왼쪽으로. 어, 아, 저걸 이용해서 위로 올라가는 건가 보다. 여기는 일부러 밀리는 거네. 자. 위로 올라가서 이걸 이용해서 조금만 더. 2단을 늦게 해야겠다. 오케이. 한 번만 하고 가다가 2단 점프로 이쯤에. 오케이. 좋아요. 위로 가서. 구르기 스킬 같은 거 없나 혹시? 우와, 뭐야. 부수고 있나? 이 유적을? 나비 구해줘. 구해주고 위로 빽. 어? 소리가 끊긴 거 보니까 갔나 본데요? 아, 아니네, 안 갔네. 가만히 있네, 그냥. 아, 오리. 어, 그런 느낌 살짝 있네요. 이런 젠장. 여기서는 바람을 이용해서 중간에 잠깐 멈춘 다음에 저 끝까지 또 날아가야 된다는 것 같은데. 점프해서. 아, 너무 낮다. 아, 너무 낮았어. 점프를 좀 높은 위치에서 해가지고 가운데 딱 착지하고 한 번 더 백할 때 쭉 넘어간다 는 것 같아요. 점프해서 백하고. 아, 너무 내려왔는데. 확. 다시. 여기는 처음부터 2단 점프를 해서 높게 하고 느리게. 오케이, 된다. 잠깐 쉬어. 어, 그리고 다시 한번 백할 때 해봐. 됐어. 요렇게. 좋습니다. 여기서 올라가고. 아, 예. 오리와 눈먼수. 아, 진짜 오린 줄 알았다고? 게임 이름이죠? 올라가서. 어, 왠지 닭겜필 느낌 살짝 나네요? 제일 마지막 느낌? 그치만 아니겠죠? 와. 무슨 불사조도 아니고 제비가 함께 날고 있습니다. 무슨 용이나 불사조 그런 느낌. 우와. 와, 여긴 또 어디야? 이젠 까만 나비 같은데 이게. 독수리 오영재요? 오. 어, 여기 나비. 나비야. 점프 천천히. 어, 저 위에 저걸 따라 잡아야 되나? 올라가고. 얼마나 올라가려고.
나비 있다. 위로. 어? 한번 더? 야, 여긴 뭐, 어, 뭐야, 뭐야, 또? 설마? 아, 제비가 있네. 어, 뭐야, 양 옆에 다 있어? 뭐지? 뭐지? 일단, 왼쪽부터 가보겠습니다, 저는. 왼쪽. 아, 저기, 아, 나비 보이네, 항아리에. 여기 보인다, 보인다. 쿵. 어, 아! 좀 강하다? 다시. 어, 사라졌다, 사라졌다. 한번 더, 쿵! 해서, 나비 꺼내주고, 위로. 오른쪽이랑 왼쪽은 상관없나봐요. 아, 숨어, 숨어. 이 정도 거리에서 안 보네. 종을 칠수 있나? 혹시? 아, 이거 탈수 있구나. 아, 이게 타지는 거구나. 오케이. 잠깐 쉬고. 오케이. 한번 더. 오! 어, 제비가 종소리를 뭔가 싫어하나 봐. 오오. 종으로 새를 격퇴했습니다. 뭘까요?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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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비가 선비님을 위해서 뱀을 잡던 그때 종에다 머리를 들이박던 그 기억이 있어서 네, 종을 싫어하나 봐. 배놈이요. 아우, 담배 연기. 아우. 아우, 윗집. 매너 없어. 담배 연기가 아주 그냥 너구리 구리네. 어, 손. 아! 자, 색깔 요번 거 끝났네요. 과연 요번 색깔은? 나는 근데 마음이 되게 시꺼멓나봐. 난이 그림 보면서 되게 아름답고 평화로워야 되는데 돈 달라고 하는 것 같아. 좀 반성 좀 해야겠어. 요번에 파란색인 것 같습니다. 와, 이제야 좀 하늘다워지고 있네. 야, 이쁘다. 자, 이렇게 세상에 색깔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야, 이쁩니다. 도정아지 달성? 파란색. 파란색까지 되찾았습니다. 어? 이거 저 올라가는 건가? 머리로? 자, 이 여인의 뇌 부분으로 올라가서 뇌를 파괴해버립시다. 뭐 없나? 이거 금가 있는데 약간 부술 수 없네. 아, 그래. 그건 까치잖아, 맞아. 까치잖아. 와, 비 온다. 물, 와. 야, 이제 파란색이 살아나서 물도 생겼구나. 와, 와, 와. 와, 헤엄치고 있어. 야, 벌레 아닌가 봐. 야, 이제는 이 세상에 물이 부활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생겨나가네. 이 물에서 수영을 할수 있을, 뭐야. 와, 탈수 있어. 와. 와, 와, 와. 여기서 넘어가고. 야. 마음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점프. 야, 여기, 여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는. 저기까지 닿을까? 아, 된다, 된다, 된다. 좋아요. 아, 물방개. 밑에 물고기도 있네, 이제는. 야, 생명들이 부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볼때저 물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그 전에 이 오른쪽부터 보겠습니다, 오른쪽. 오른쪽에 또 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오른쪽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아, 여기에 정체모를 저게 있네. 위에서 깨는 건 아니고 저뭐 어떻게 가는 걸까? 여기도 이 곰팡이 같은 애들이 있네요. 그왜 보거스에서 나오던 곰팡이들 있잖아요. 걔네 닮았어. 콘팡 닮았고 거기다 포켓몬. 물 있고. 뭐왜 이렇게 길어? 저것도 탈수 있겠네 중간에. 여기서 막힌다. 자, 이거 탈수 있을 것 같은데 올라가 봤자 뭐가 있을 것 같진 않아. 넘어갈 수 있구나. 헐. 근데 이거 넘어가면 다시 못 오거든요. 그래서 순서가 다한 다음에 여길 가는 건가 봐요. 그래서 돌아가서 위에 올라가서 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쭉 하고 그다음에 다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건가 봐. 괜히 왔어. 순서를 괜히 또 의심병 도져가지고 또 분명 올라가는 거겠지 싶어가지고. 힐링 게임의 소감, 돈조, 곰팡이. 아닙니다. 예, 저는 결코 그렇게 속세에 찌든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대신 말해드린 거죠. 설마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보면서 아, 아름답구나. 너무 청량하다. 너무 이쁘다. 예, 그런 생각밖에 안 합니다, 저는. 자, 여기로 다시 왔는데 여기서부터 다시 여기서 일단 이거 타고 그 다음 거가 닿나? 닿는구나. 그리고 나비로 날라가고 가면서 이 위, 여기서 이게 너무 밝아서 잘안 보인다. 끝이 어딘지 잘안 보여요. 여기 그 다음에 저쪽 나비가 쭉 가다가 한번 뜨고 어우, 아 좋아, 닿았다. 여기서 이거 부수고. 좋아요. 여기 물이 있었구나. 부수니까. 아하, 이렇게. 아, 요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다른 것들은 그냥 장식인가? 야하다고요? 뭐가 야해요? 대체 뭐가? 이런 힐링 게임을 하는데 그럴 요소가 있나? 자, 어쨌든 저걸 챙겼으니까 이제 아까 그 장소로 가서 넘어가면 되겠죠? 이 물에서 왠지 석화하면은, 이돌 되면은 떨어질 것 같다. 이거 하면. 안 떨어지네. 와, 신기하다. 이래도 위에 있구나. 헐.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물. 물딱 깊이 들어왔을 때, 그때 소리 없어지는 것도 되게 리얼하다. 마치 우리나라 최고의 영화, 리얼처럼. 이거 딱 들어왔을 때, 이 소리 잠깐 사라지는 거. 이거 되게 좋다. 자, 나비가 있어야지 당연히 나비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좀 둘러볼라 그랬더니, 역시나 저쪽에도 있네요. 일단 이쪽 나비부터 한번 타볼게요. 이건 왠지 물을 그냥 넘어가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를, 뭐, 요런 식으로 해서, 와. 와우. 밑에 이상한 생물이, 궁금해. 여기가 끝이야? 뭐지? 더 이상 없어? 여기서 헤엄을 칠 수밖에 없나 봐요. 야, 하늘인데 물이 고여 있는 것 같다. 하늘 위에 정원 같은 그런 고대 신전 같은 데서 물이 고여 있는 그런 느낌? 자, 여기는 이거 복선인가요? 이거 제일 처음 지역 아니야? 약간 바뀐 상태의 제일 처음 지역을 다시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가봐야겠다, 일단. 뭔가 복선 같아요, 이거. 아, 여기서 처음 지역 맞다. 우와. 이거를 막 지하를 뚫으면서 쿵쿵쿵 하면서 계속 떨어졌었잖아요. 거기서 다시 올라왔다. 막 제비랑 싸우면서 나비 타고 막 그러면서 계속 올라왔네. 와. 그러게.